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역사강사 김중웅입니다. 자, 울고 싶은 사람, 손! 저의 보고 싶은 여동생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9월달 평가원 모의고사 보느라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마도 누군가는 만족스러운 점수를 받으셨을 거고요. 누군가는 아쉬운 점수를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너무너무 울고 싶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왜 그런 날 있잖아요. 그냥 울고 싶을 때. 꼭 모의고사가 아니어도 우리가 수험생활 하다 보면 그냥 울고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혼자 울자니 되게 청승맞고 주책맞고 되게 좀 그럴 때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남자잖아요. 제가 여자의 삶을 안 살아봐서 모르겠으나 남자 같은 경우는 내가 혼자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울려고 하면은 나 스스로가 되게 뭔가 좀 이게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막 들고 그래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마음이 뭔가 몽글몽글하고 막 그래. 솔직히 몽글몽글이란 말이 단어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냥 이런 표현이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뭔가 마음이 막 울고 싶은데 막 이게 좀잘안 돼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울고 싶은데 괜히 눈치 보일 때 있잖아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겁니다. 저의 이제 힘들었던 20대 이야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아직 그런 건 아닌데 이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의 여동생 이야기입니다. 때는 1999년 봄, 어느 날. 여러분, 1999라고 하는 숫자가 가늠이 되니? 체감이 돼요? 여러분이 우주에 존재하지 않을 때잖아요. 아버지 쪽에서 헤엄치지 않을 때. 아예 그냥 존재하지 않을 때잖아. 그때 여러분들은 뭐 하고 있었니? 기억도 없죠? 저의 중학교 때입니다. 저 중학생 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 보이죠? 자, 저의 중학생 시절인데, 봄, 1999년이야. 이때, 이렇게 생긴, 어우, 예뻐라. 암컷.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쁜 말티즈 한 마리를 아버지께서 어디서 데리고 오셨어요. 이거는 좀 컸을 텐데, 애기야, 애기. 새끼를 이렇게, 그 새끼를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미리 얘기할 게 있습니다. 왜 데리고 오셨냐면, 제가 중학생 때라 그랬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인가 그랬을 텐데, 저의 이제 동생이 2살 터울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저희가 이제 형제들만 있습니다. 남자들만 있는 거야. 우리 가족은 남자 셋에 어머니 여자 하나,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올라가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때는 잘 모르고, 지금처럼, 지금 여러분처럼 이렇게 뭔가 이제 성적 지식이 막 이렇게 많을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는 어머니 아버지한테 어린 마음에, 여동생이 너무 갖고 싶다고, 여동생 갖고 싶다고 막 이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저희 초등학교 때, 저랑 남동생 둘이 아버지께서 이제, 야, 여동생이야 하고 인형을 하나 갖고 왔거든? 무슨 이렇게 머리 이렇게 하는 그런 막 바비 인형 그런 거 말고, 큰 이렇게 곰돌이 같은 인형을 하나 갖고 왔어요. 서로 그거 끌어안고 자겠다고 막 그랬었어. 여동생 타령하고 맨날 나도 동생 이랬단 말이지. 저는 동생이 있지만 남동생 말고 여동생. 그 동생은 자기도 형 말고 여동생.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여동생을 데리고 온 거예요. 요만한 강아지를, 빵빵하는 강아지를 데리고 왔어. 너무 예쁘잖아. 너무 예뻤거든요, 진짜로. 말티즈 치고 코가 좀 짧아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아까 피디님께서 이거 딱 사진 미리 한번 보시더니 볼터치 했냐고, 아니면 이게 눈물 자국이에요. 근데 이 여동생 너무 예뻐서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아, 이름을 뭘로 하지? 아, 너무 예쁜데. 그래서 이름이 이쁜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족은 뿌나, 뿌나 이렇게 불렀어요. 뿌나, 뿌니야, 뿌나 이렇게 부르면은 이쁜이가 와요. 어쩜 그렇게 똑똑하니? 어쩜 그렇게 영리하고 어쩜 그렇게 말을 잘 들어요? 이쁜이라는 강아지가 제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 그 무렵에 우리 가족에 왔어요. 식구가 되었습니다. 자, 근데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알아요. 강아지 왜 키웁니까? 그냥 귀여우니까? 예쁘니까? 아니,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은 저의 마음을 10분 이해할 겁니다. 우리가 집에 들어가면 강아지 어떻게 해요? 아, 왔다! 바로 알죠?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애들은 알아요. 진짜입니다. 그리고 꼬리가, 아니, 난 꼬리가 부러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꼬리, 이러잖아. 이러잖아요. 엄청 꼬리 흔들잖아. 그리고 조금 부담스러울 정도로 뽀뽀를, 진짜 부담스러워. 할 정도로 뽀뽀를 무한정합니다. 좋아 죽겠대. 그렇게 좋대요. 조건 없는 무한 신뢰. 조건 없는 무한 애정 아닙니까? 그죠? 너무 예쁘죠? 뿌리뿌니. 너무 예쁘, 진짜 사람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저는 자꾸 사람처럼 보이거든? 너무너무 예쁜데 와가지고 막 얘도 어렸을 때막 점프하고 뽀뽀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진짜 너무 예쁘죠? 이불 속에 자다가 이제, 응? 왔어? 나중에 나이 먹고는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너무 예쁘잖아. 우리가 멍멍이를 키울 때 가장 이제 위안을 받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도 그러겠겠지만 저도 고등학교 시절에 저는 이제 중학교 말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는 그 무렵이 우리 집에 가세가 확 기울 때였어요. 확 기울어서
굉장히 힘든 시기들이 있었단 말이죠. 청소년기잖아요. 저도 이제 고1이고 고2인데 그때부터 우유 배달, 신문 배달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 그랬거든. 힘들잖아. 근데 그렇게 하고 막 밖에 하고 집에 들어와. 터덜터덜 들어오면 어머니 아버지는 또 집에 없어요. 장사하셔야 되니까. 그 당시 어머니 아버지 좀 이따 나오겠지만 그 당시 어머니 아버지가 그 뭐 닭똥집 팔고 삼겹살 팔고 닭갈비 팔고 하는 이제 술집 같은 거 하셨어요. 막걸리도 팔고 소주도 팔고 이런 거. 그럼 새벽에 들어오실 거 아닙니까? 야자 11시에 끝나고 집에 가면은 아무도 없어. 우리 이쁜이만 나를 반겨주는 거야. 오빠 왔어? 이러면서 얼마나 예쁩니까? 여러분 우리 수험생활 힘들잖아요. 그냥 학교생활 힘들 때 있잖아. 그냥 힘든데 왔는데 조건 없는 무한 애정과 조건 없이 꼬리 흔들기랑 이러면서 와가지고 하니까 너무너무 예쁜 거지. 그래서 청소년기 내가 한참 마음이 힘들고 좀 뭔가 좀 생각이 많을 때 강아지가 있으면 그 강아지한테 크게 많이 의존하게 됩니다. 많이 의지해요. 보통 그렇습니다. 내가 경험해봤으니까. 그랬거든. 자 근데 요 이쁜이랑 이제 놀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던 어느 날 좀 불안하죠? 아니야 안 불안해도 돼. 집에 들어갔는데 만약에 애가 좀 이상할 때 있어요. 표정 보세요. 왔어? 주인 왔어? 알고 보니까 쉬했어. 쉬할 때 표정 이런 거 알죠? 강아지 키우신 분도 알아요. 강아지가 눈치를 봐. 그리고 오늘 딱 봤더니 이상해. 아, 똥 막 아무데나 쏘고 싸고 막 이불에다 오줌 싸 이러면은 얘가 눈치를 봅니다. 강아지들 다 영리해요. 다 알고 있어요. 짜증나잖아. 하다가도 이렇게 쳐다보는 그 눈빛 있죠. 강아지 그 눈빛 보면은 또 하트 뿅뿅 날리는 거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강아지가 그런 존재예요. 특히나 청소년기 아니면은 직장생활 하겠다라고 나와서 혼자 원룸에 살면서 힘든 직장생활 혼자 할 때, 물론 혼자 직장생활 할 때 이제 혼자 원룸에 있으면은 강아지한테 좀 미안하죠. 하루 종일 혼자 있어야 되니까. 근데 저는 이제 집에 부모님도 계셨으니까 아무튼 이렇게 이제 저도 반려견과 함께 오랫동안 생활을 했었다는 거지. 자 같이 뛰기도 하고요. 산책도 많이 갔습니다. 같이 하이파이브도 하고요. 손 이쪽 손 아우 잘했어 하기도 했고요. 같이 자 이거 먹어봐 점프 이런 것도 하고요. 뭐 같이 이렇게 놀기도 하고요. 잘 놀았다고요. 잘 놀았는데 이거를 사진을 진짜 미안합니다. 이거를 보여줄까 말까 하다가 피디님이랑 얘기하다가 모자이크를 하자니 좀 범죄자 같고 안 하자니 그렇고 배꼽이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긴 한데 믿기 어렵겠지만 이거는 연출 사진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자고 있을 때 어머니가 찍으신 거예요. 강아지는 이쁜이의 새끼예요. 좀 이따 또 얘기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조금 이렇게 씻고 이렇게 조금 가리고 싶긴 한데 아예 그냥 안 가렸어요. 남자들은 볼 수 있잖아요. 믿기 어렵겠지만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연출 사진이 아니에요. 잘 때 어머니가 찍어주신 거예요. 어머니가 찍은 각도 같잖아. 보통 이쁘게 좀 찍어주지 이렇게 지저분한데 이런 거 안 그러잖아. 리모컨 굴러다니고 막 이러잖아요. 자 어쨌든 항상 제 품에서 있고요. 저랑 같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에이 선생님 생각이죠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정말로 특히나 우리 가족 중에서 저를 잘 따랐어요. 면도 안 해서 미안합니다. 옛날이에요. 제 싸이월드 사진을 보다 보니까 이쁜이 사진이 많긴 한데 같이 찍은 사진 중에서 그나마 정상적인 게 이거라서 갖고 왔는데 항상 저랑 같이 있었다고요. 저랑 교감이 굉장히 잘 돼 있었고요. 저랑 유독 각별했습니다. 유독 제 동생보다는 저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보다도 저 무조건 저였어요. 그랬거든. 그래서 우리 이쁜이랑 굉장히 좀 사이좋게 잘 지냈다. 그러다가 2009년입니다. 9월 2일 날짜까지 기억하고 있죠? 너무 예쁘지 않아? 안고요. 너무 예쁘죠? 너무 작고 예쁜 양순이가 태어나요. 이쁜이의 새끼입니다. 조금 전에 봤던 이쁜이 새끼 양순이 뚜구뚜구뚜구뚜구 할 때 찍은 거고 이것 좀 봐. 이거 어떡할 거냐고. 근데 너무 작아요. 너무 작습니다. 누가 보면 컵강아지 아니냐고 할 정도로 굉장히 작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일단 이거는 두고두고 이쁜이한테 좀 미안하긴 한데 이쁜이가 이제 나이를 좀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새끼 교배를 시킬까 말까 했을 때 병원에서는 좀 시키면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노산이니까 위험할 수 있습니다 했는데 이쁜이의 새끼를 우리가 계속 이어서 키우고 싶은 거예요. 우리 가족이. 이게 그 강아지 수명이 우리 사람보다 짧잖아요. 그래서 이쁜이의 그 종자? 이쁜이의 새끼들을 계속 키우고 싶은 거지. 자식들을. 해서 새끼를 가졌는데 얘가 노산이었고 두 마리를 새끼를 뱉다가 이렇게 낳는 과정에서 한 마리는 죽어서 나왔고요. 한 마리가 여기 있는 양순이에요. 중요한 건 태어난 직후에 이 노산 때문에 스트레스였는지 모르겠지만 이 새끼를 가지고 이렇게 들쳐 업고 똥오줌 이렇게 다 핥아주고 해야 되잖아. 그런 과정에서 하루 만에 뒷다리가 부러집니다. 엄마가 깨물었어요. 이쁜이가 깨물었어요.
무슨 스트레스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새끼를 한두 번 난 건 아닌데 새끼를 몇 번 낳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상하게 그때는 새끼를 깨물어서 뒷다리가 골절됐고 꼬리가 골절됐는데 좀 심하게 부러지고 심하게 골절됐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급하게 달려갔는데 병원에서는 일주일 못 갈 거예요 라고 했어요. 잘 보시면은 꼬리가 지금 부러져 있어요. 이게 뼈가 보일 정도로 굉장히 심한 상처였고요. 나중에 살짝 보이겠지만 뒷다리가 골절된 상태로 이제 태어난 지 하도 만에 그대로 이제 살아간 거야. 그래서 커야 될 애가 크지 못했습니다. 이게 이쁜이고 이게 양순이에요. 이게 이쁜이도 큰 편은 아닌데 이쁜이 양순이 엄마 새끼 여기 이제 오른쪽 뒷다리인데 이게 잘 안 보이겠지만 여기가 이렇게 그렇게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네 다리가 이렇게 있으면 한쪽 다리가 덜렁덜렁하고 다녔어. 끝내 계속 덜렁 이게 딛지를 못합니다. 세 발로 다니는 거예요. 뒷다리는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야 질질. 그래서 이렇게 양순이가 있었다. 어쨌든 이쁜이의 새끼 양순이까지. 자, 이 양순이 한번 볼까요? 너무 예쁘게 생겼죠. 어쩜 이렇게 예쁘니? 아유, 자기 엄마 닮아가지고 너무 예쁜 거야.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게 얼마나 작은지 이게 가늠이 안 되죠. 저희 어머니의 이제 새끼 때인데 어머니한테 이게 이 새끼 때는 이게 이렇게 안고 다니 목에다 안고 다녔어요. 목에 있는 걸 좋아했어. 우리 양순이가 목에 있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 누우면 항상 목에 와서 이렇게 누워요. 이렇게 진짜 거짓말 1도 안 못하고 요만합니다. 제 손바닥만 해요. 거짓말 같죠? 다 컸을 때 모습이야. 요만합니다. 우리 어머니 앞치마인데 우리 어머니께서 이때는 치킨집 하실 때예요. 이때 치킨집 할 때. 아우 치킨집 할 때 우리 아이들이 있었으면 제가 막 이렇게 쏘고 막 그랬는데 저 옛날에 그래서 대전에서 학원에서 잠깐 강사했을 때 그때 우리 애들한테 막 치킨 쏘고 막 그랬는데 암튼 그래서 요만하다고 진짜 작아요. 그리고 왜 가게에 있냐면 얘가 혼자 일어나서 혼자 이런 걸 잘 못하니까 항상 가게에서 이제 뭐 데리고 있으면서 좀 했어. 일주일 만에 죽을 거라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살려냈고요. 우리 어머니가 정말 끼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뭐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데리고 이제 잘 키웠는데 중요한 건 2011년입니다. 제가 이쁜이를 만난 게 1999년이죠. 2011년 제가 서울에서 직장 생활할 때입니다. 저 회사 다녔다고요. 회사도 다녔었어요. 그래서 파주에서 회사 생활하다가 이제 서울로 이직했을 때야.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던 그 무렵 제가 그러니까 이쁜이가 급속히 쇠약해집니다. 너무너무 약해졌어요. 강아지 나이로 13살입니다. 13살. 이제 12살, 13살 이때로 되는데 강아지 나이로 12살, 13살이면은 진짜 많이 산 거예요. 요즘에야 더 이렇게 오래 산다고 하더라고, 산다고. 하지만 보통 이제 11살, 12살, 13살 요 무렵이 이제 조금 이제 준비를 할 시기인데 13살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굉장히 노쇠해졌죠, 우리 아이가. 너무 예쁘죠. 근데 그 2011년에는 정말로 늙었습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노쇠했죠. 늙은 거예요. 나이를 많이 먹었어요. 나이를 많이 먹었고 너무너무 이제 쇠약해져서 사료가 여기 하나 떨어져 있고 뒤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뭐 오줌이나 분비물 같은 게 자꾸 나옵니다. 그 때가 되면. 그래서 일주일이 넘게 물 한 모금 채 안 먹었어요. 저는 서울에 있으니까 몰랐잖아요. 어머니한테 이게 매일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계속 전화드립니다. 이거는 그냥 습관이에요. 거의 매일 아니면 거의 이틀에 한 번씩 전화드려요. 그냥 전화해서 어머니한테 전화 자주 하세요. 떨어져 지내면은 전화하시면 됩니다. 그냥 별일 없어도 돼. 아들 별일 없어? 그러면 됩니다. 전화드렸는데 계속 먹지도 못하고 계속 그냥 누워만 있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리고 제가 이제 예비군 훈련을 받을 때가 됐어요. 그래서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갈 거야. 이쁜이한테 얘기해줘. 오빠 갈 테니까 좀만 기다리라고. 우리 어머니한테 얘기한 거지. 엄마 내가 갈 테니까 언제 예비군 훈련이니까 그 전날 갈 테니까 이분이한테 좀만 기다리라고 전해줘. 인사해야지. 좀 기다리라고 해줘. 했다. 그리고 제가 대전으로 내려온 당일날입니다. 일주일 내내 누워만 있었거든. 진짜로. 아무것도 못 먹고요. 아무것도 못 먹고 누워만 있었고 아까 보여줬지만 자꾸 분비물이 나와요. 오줌이든 똥이든 자꾸 이제 흘러나옵니다. 조금씩 흘러나오거든. 자, 근데 우리 이쁜이가 나 진짜 그때 딱 내려갔는데 아직도 선선합니다. 제 눈에 선선해요. 대전에 있는 우리 이제 그 상가주택 4층에 올라가서 발자국 소리를 알아듣는다고 그랬잖아. 이쁜이가 귀를 쫑긋 세우더니 갑자기 누워있다가 고개를 들더래. 그래서 제가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갔잖아요. 그랬더니 이쁜이가 일어납니다. 일주일 내내 누워있던 이쁜이가 일어나서 꼬리를 치면서 저한테 와요. 그럼 우리 어머니가 그걸 보고 어머 깜짝 놀라셨고 저도 일어나는데? 하고 한참을 꼬리치고 뽀뽀하고 한참 인사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갔거든요. 우리 아이한테 진짜 미안한데
오랜만에 갔어요. 직장생활 하다 보면 대전을 잘 못 왔거든. 되게 오랜만에 갔는데 한참 꼬리 치고 뽀뽀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렇게 그날입니다. 제가 대전 내려간 날, 당일날 이쁜이가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꼬리 치고 하더니 힘이 하나도 없고 축축 처지는 거야. 불안하죠. 그리고 우리 가족들, 그 당시에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저, 동생은 이제 따로도 직장생활하고 있었고, 저랑 이제 셋이 있는데 한 명씩 한 명씩 돌아가면서 눈인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눈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봐도 눈으로 인사하는 겁니다. 왜냐고요? 눈빛을 보면 알거든. 미안한데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예비군 훈련이 가을 그 무렵이어서 더워서 이제 옷을 벗고 있었는데 이렇게 안 왔어. 안 왔는데 눈빛이 지금 보이는지 모르겠네. 제가 일부러서 사진을 조금 키운 건데 눈으로 인사를 해요, 저한테. 그리고 제가 안고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계속 똥오줌이 나옵니다. 계속. 안에 있는 게 자꾸 나와요. 뭐 겪어보신 분도 알겠지만 계속 나옵니다. 계속 닦고 닦고. 그게 더럽지도 않아. 더럽고 그게 뭐가 중요해. 얘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리고 이런 표정으로 가족들한테 인사를 하죠. 저희 어머니입니다. 눈 좀 보세요. 이거 눈 좀 보세요. 눈 인사하는 거잖아. 해서 눈 인사를 하고 2011년 9월 8일 우리 이쁜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갑니다. 13년을 함께한 가족을 보내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고 요 무지개 다리를 건너는 장면을 제가 직접 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거를 흉내를 낼 수도 있고 할 수 있지만 숨이 끊어질 것 같을 땐 기도를 확보하려고 강아지들이 고개 자꾸 젖혀요. 뒤로 자꾸 젖혀서 이렇게 막 넘어가 자꾸 숨이 끊어질 것 같으니까 그 몸도 점점 차가워지고 경직되는 모습을 하나하나 다 보면서 주물러주기도 하고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 다음날 예비군 훈련 가야 되잖아요. 제가 예비군 훈련 가려고 뿐아 좀만 기다려 오빠 갔다 올게 갔다 올게 기다려 오빠 갔다 올 때까지 기다려 눈물 쏟으면서 가려고 딱 문 딱 여는 순간 우리 어머니께서 어떡해 해서 돌아보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건너간 겁니다. 제가 문 나서려고 했는데 진짜로 그래서 예비군 훈련 가야 되는데 그거 늦으면 안 되잖아요. 예비군 훈련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늦으면 안 돼요. 막 눈물은 쏟아지지. 어떡하지? 엄마 나 갔다 올 때까지 그대로 둬. 이쁜이 만들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예비군 훈련 갑니다. 정말 많이 울었어요. 예비군 훈련 가서 사격술 할 때도 마찬가지고 뭐 막 교육 받거든요. 정원 교육 같은 거 받을 때도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눈물이 나고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계속 생각나고 있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나서 보니까 어머니가 이제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죠. 강아지가 죽는 모습을 이제 직접 이제 그 현장에서 본 건 처음이거든요. 어머니도. 어머니도 예전에 강아지 키웠었지만 그래서 눈을 뜬 채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떡합니까? 제가 가서 이제 눈을 감겨주는데 잘 안 감깁니다. 사후 경직 때문에 잘 안 감기지만 어쨌든 이렇게 잘 했어요. 그리고 이쁘게 다 닦아줍니다.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해놨지만 잘 닦아주고 이쁘게 잘 씻겨주고 우리 뿐이가 잘 가지고 놀던 마지막까지 잘 가지고 놀던 장난감 같은 거 있어요. 장난감 같은 거 잘 챙겨서 이 뒷수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는 이제 한지 같은 거랑 이런 거랑 해서 일단 이렇게 좀 쌉니다. 싸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그 당시에 어머니, 아버지, 저, 동생도 마찬가지. 너무나 안타까운 게 뭔지 알아요? 진짜 속상했던 거는 13년을 함께한 가족을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을 한 뼘의 땅조차 없습니다. 우리 집이 그랬어요. 되게 힘들었다니까 진짜로. 물론 지금도 힘들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화장 비용을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요즘에 이제 반려 산업이 되게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뭐 반려견을 위한 호텔, 반려견을 위한 미용, 반려견을 위한 무슨 뭐 장례, 반려견을 위한 뭐 납골당 이런 게 있다면서요. 우리 때도 있었거든. 근데 그땐 더 비쌌어. 그리고 우리 집 형편에 그런 걸 다 누릴 만큼의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진짜로. 미안합니다. 미안한데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생각을 해본 게 그렇다고 이거를 아무데나 가서 묻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 당시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막걸리 같은 거 팔고 하는 데가 있었다고 그런 장사를 하고 계셨다고 그 당시에.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제 그 막걸리를 사러 가는 그 시골이 있어요. 저기 지금 이제 세종시 끝자락인데 그 당시에 이제 연기군이었죠. 연기군의 그 시골에 있는 할머니한테 부탁을 해서 할머니 뒤에가 할머니 산이에요. 그 막걸리 만드시는 할머니. 할머니 뒤에 산에 좀 부탁 좀 드릴게요 했더니 그러래. 그 산에 뭐 괜찮은 데 가면 묻어 이러시더라고. 별거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시길래 제가 예비군 훈련 끝나고 와서 어떡하지 하다가 그 다음날 하루 더 그렇게 같이 있다가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갑니다. 여기에요. 전 지금 가래도 어딘지 압니다. 그 길을 다 알아요. 한참 지났잖아. 2011년이면 10년이 뭐야. 거의 13년, 12년이 지났는데도 그 길이 다 기억나. 그리고 거기에 가서 이렇게 땅을 팠고요. 잘안 보이네. 땅을 파고 이렇게 상자에 잘 묶어서 묻어줍니다. 그 당시에 제 동생이 이제 일하면서 있었던 그 상자 뭐 이런 거. 상자에다가 다 뭐라 뭐라 써 있죠? 편지 같은 거 쓰고요. 저도 어머니도 아버지도 동생도 다 편지 써서 우리 뿐이한테 13년간 함께 했던 우리 가족한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년, 2년. 제가 2년 차 때까지는 2년이 지났을 때까지는 자주 갔어요. 저 헬멧 여기에요. 여기. 여기라는 걸 표시하려고 여기를 해 놓은 건데 이렇게 그래도 좀잘 보이는 곳. 시골이죠. 요 나무 밑에다가 여기에요. 여기다가 잘 묻어주고 그 다음에 그 생각날 때 있잖아요. 한 번씩 가서 밟아줍니다. 잘 있니? 오빠 왔어. 이런 등등등등 혼자 그냥 가서 얘기하고 그냥 혼자 가서 얘기하고 이렇게 한 2년 정도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자, 이쁜이의 새끼 양순이. 그 양순이는 태어나자마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어떻게 됐겠니? 그 얘기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해드릴게요. 자, 아무튼 이 얘기를 꺼내게 된 거는 이 영상을 찍는 게 이제 9월달 평가원 모의고사 보기 직전인데 지난 광복절 있죠? 8월 15일날 그날 대전 부모님 댁 아직 대전에 계십니다 우리 부모님 키우던 강아지가 있어요 예웅이라고 양순이의 새끼 그게 무슨 얘기야? 이쁜이의 새끼 양순이 양순이의 새끼 예웅이가 있어요 이 예웅이는 이름이 왜 예웅일까? 이거 학교 제자들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예쁜 웅이 미안합니다 예쁜 웅이라고 학교 제자들이 제가 학교에서 생활할 때 얘들아 우리 강아지 태어났어 이름 지어줘 했더니 아이들이 지어준 이름이야 그래서 저의 이제 제가 유튜브 계정에도 강아지 사진 같은 게 있는데 아무튼 양순이의 새끼였던 예웅이란 강아지가 이렇게 지난 광복절날 무지개를 건넜어요. 중요한 건 양순이 태어나자마자 골절되면서 장애견으로 평생을 살았죠. 요만하다 그랬죠. 다 커도 요만하다고. 근데 얘가 교배를 시킬까 말까 했더니 병원에서 그래도 강아지의 그 생애 주기나 이런 걸 보면은 한번 정도는 시켜야 된대. 의사가 그랬거든. 그래서 교배시켰는데 새끼 뵌지도 몰랐어요. 워낙 작아서. 근데 오늘 갑자기 하더니 새끼를 낳았어. 요만한 애가 새끼를 낳았어요. 정상적인 개가 아니었습니다. 얘도 장애견이에요. 태어났을 때부터 장애견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의사 선생님한테 데려갔더니 얘 일주일 못 버틸 거예요. 자꾸 이제 그 의사가 일주일 못 버틸 거라고 했는데 오래 살았으니까 다른 병원도 갔거든. 일주일 못 버틸 거래. 이거는 불가능하대. 그래서 응급실도 이 예웅이는 응급실도 한세 번인가 갔어요. 아기 때, 새끼 때. 그렇게 했는데 예웅이가 올해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광복 전날 세상을 떠났어요. 그 모습은 이제 저는 못 봤죠. 하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사진도 보내주시고 어머니 또 편지 쓰셨더라고. 이렇게 해서 생각이 나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 반려묘는 제가 안 키워봤습니다. 그 고양이는 안 키워봤는데 고양이 이야기도 있어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해드릴게요. 근데 반려견을 키우다 보면은 가족 같아요. 10년 이상 키우면은 진짜 가족입니다. 특히나 청소년기를 같이 보내면 가족이거든. 그런 가족을 떠나보내는 마음이 쉽지 않았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래서 이렇게 상자에 이게 뭐라 써 있죠? 저희 어머니께서 이쁜이 잘 가. 행복하게 쉬어. 너 때문에 행복했어. 그리고 여기 잘안 보이지만 아버지가 쓰신 거고. 여기 옆에는 제 동생이 쓴 것도 있어요. 쓴 것도 있지만 제가 쓴 이야기 있죠? 뿐아, 오빠야. 자, 제가 이제 저의 13년 동안 함께 했던 저의 반려견 이쁜이한테 했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울음을 도와드리는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쁜이 사진과 함께 볼게요. 자, 여기까지 인사드리고 저는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누나, 오빠야, 13년간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다, 그치? 좋은 기억들만, 행복한 추억만 기억해줘. 훗날, 이곳보다 더 좋은 곳에서 웃으며 만나자.
벌써부터 보고 싶어서 어쩌지? 너무 미안하고 고맙고 그리고 또 미안해. 사랑해 우리뿐이. 사랑해. 2011년 9월 9일 오빠가.